머리가 있냐고요? 내가 한국말 써라면? 한다 생각했어. 그래도 응? 좀 모습 나도 원하는데. 알았을까? 나 먼저 퇴근할게. 아휴, 올빼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냈고? 아, 이번 주말 푹 쉬었지. 어제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어? 과장님이 브래드를 계속 찾아가지고 내가 브래드한테 전화하는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사실 내가 어제 좀 바빴어. 아, 뭐 했는데? 내가 이제 또 맛집 전문가잖아. 그치. 그래서 오실 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릴 맛집을 또 조사하고 막 그러느라고. 조사라는 명분으로 되게 신나게 놀고 왔나 보네? 사실 조사는 한 10분 정도. 10분? 먹을 것에 진심인 고객들을 위해서 전 세계 맛집을 좀 추천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승진이랑 보너스가 거의 절반 이상 우리가 왔잖아. 그치. 근데 내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아. 앞에 봉투 보이지? 또? 아유, 탐방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 탐방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한국인의 긍지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알았어. 알겠지? 아, 근데 뭐 오늘도 승진 뭐 이런 거 보너스에 관련된 그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건가? 그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니, 우리가 지금 회사에 출근한 지가 지금 맨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뭐 없나? 없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 보너스 금액이 정해졌어. 아! 아이고. 이게 최소 봉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진짜 큰 거 한 장 아니야? 대충 한 9개 정도 될 것 같아. 9개? 9개면 몇 개야? 9개면 9개지. 아무튼. 10억? 10억? 인생 역전이야? 자, 한번 오케이. 공개를 해볼까? 그래. 야, 근데 공이 좀 크다. 오! 300만 원?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세 장이네. 월요일날 아침이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힘이 막 솟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파이팅 있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 금액에 맞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300만 원.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데 자, 우리 해맑게 웃고 계신다. 예.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지? 어? 우리는 되게 칙칙한데. 아니야, 우리도 염색하면 돼. 아, 염색하면 되는 부분이었어? 염색하면 조금 상큼해질걸? 아, 그래? 우리 또 고객님들을 또 맞이를 해봐야겠지. 그래. 자, 오늘 고객님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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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굉장히 일단 관상이 다른 건지 뭐가 다른 건지 분위기가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네. 치킨은 몇 살이지? 박혁장. 아, 이게 바뀐 전에 거? 넌 그대로잖아. 내가 한국말 너무 잘한다 생각했어. 너 한국 사람이야? 생각했어. 아니야, 나 20살. 아, 20살. 20살이야? 노인영생이야. 봉이.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네. 우리 못 말리는 여행사에 어떤 일로 또 찾아오게 됐는지. 내가 7년 만에 첫 정규가 나왔어. 일단 너무 축하할 일이고. 드디어 내가 좀 무드를 바꿔서 약간 강렬한 컨셉으로 나와봤어. 그래서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을 절벽으로 내몬 약간 자기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봐서. 좋다. 주제가 좋다. 이 절벽에 이렇게 항상 나를 내모는. 가사에는 내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11곡도 다 작사 작곡을 참여를 해서. 멋있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 너무 감사하겠어. 이야. 저작권 요가 많이 들어오겠다. 아, 제발. 그러니까 많이 들어줘. 자, 그럼 치킨은?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라고 하는 좀 옛날의 노래긴 한데 혹시 알아?
알지.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송으로 내게 됐어. 잘 어울려. 멋져.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원래 국민 여동생을 만든 노래라고 들리네요. 아 진짜? 노래 너무 잘 어울려. 열심히 했어. 우리 진짜. 기대 많이 하고 나올 때 우리가 꼭 응원할게. 아 고마워. 감사. 예.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 억양만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하다. 어 진짜 억양 다르나? 억양만 다르고 한국말은 나보다 잘해. 예. 이따가 네. 하다가 답답할 수 있거든. 답답하면 좀 한국말 알려주고 그래. 어 내가 노력해볼게. 귀여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제 두 사람은 평소에 어떤 여행을 좀 선호하는지. 일단 식도락.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 식도락. 식도락 계획도 하루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 호텔 근처 맛있는 음식점이나 술집 찾기 그냥 이런 플랜 이런 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고 되게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을 좋아해. 식도락 되게 좋은 거 같다. 식도락. 치킨은 어떤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익숙한 곳에서 뭐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릴렉스 할 수 있는 여행이 좋아하는 거 같아. 왜? 약간 힐링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 그럼 일단 우리가 둘의 성향을 들어는 봤으려나, MTTI? 궁금했어. 여기서 봤어. 바로 해볼까? 오케이, 좋아. 나는 해변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바다 입숙. 나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스노클링하러 바다 입숙. 오. 나도 바다 너무 좋아해서 입숙. 나는 거북목이라 바다 입수. 거북목 좋아해? 나 거북목이야. 아, 너 거북목이야? 베개 바꿔. 베개 바꿔야 돼, 우리. SNS 핫플레이스 현지인 코스. 우와, 이거 진짜 고민. 어떡하지? 나 근데 현지인 코스 갔다 많이 속았는데 그래도 현지인 코스 한번 가볼게. 나도 100% 현지인 코스. 아, 이쁘게 사진도 찍고 싶긴 한데 그래도 현지인 코스가 제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방금 들었던 그가 흘렸어. 진짜 나 외부인이기 때문에 SNS 핫플레이스. 와. 먹방. 아 이건 먹방. 와 당연히 먹방. 아 이거 고민되는데 감정 놓치지 못하는데 나는. 감성. 아, 검사가 끝났어.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결과가 나오면. 좋아.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으아, 뭐야? 진짜 충격적이야. 충격적? 우리가 MBTI 얘기를 했었잖아. ENFP. 나도 ENFP인데 기운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요. 근데 MBTI도 둘이 똑같이 나왔어. 야! 아, 진짜? 우와! 이게 있다니까. 그래. 최재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자. 나는 AST, 즉흥적인 에너자이저야. 나도 AST, 즉흥적인 에너자이저. 똑같이 나왔어. 즉흥적인이 난 진짜 중요해. 맞아. 모든 여행에서. 끌리는 대로. 어쩌다 마주친 맛집. 와 이런 거 너무 설레. 진짜 너무 좋아. 오 한번 먹어볼까? 나는 뭔가 모르는 거에도 다 먹어보는 거 좋아하고 오히려 좋아. 이 말 진짜 좋아해. 여행할 때. 오히려 좋아. 긍정적인. 오히려 좋아. 난 이거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이 나온 치키의 MTTI도 한번 소개해줘. 오 한번 먹어볼까? 이런 도전적인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오 내가 직접 해볼래. 이거는 진짜 내가 직접 해야 돼. 뭐 만약에 실패해도 내가 끝을 안 보이면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추천 여행지를 조금 알려줘볼게. 오, 좋아. 먼저 세정이는 불가리아에 이제 소피아가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리스의 아테네. 느낌은 조금 비슷하지만서도 다른 나라들인데 이 중에서 혹시 끌리는 데가 있어? 좀 놀란 게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이 후보지에 있어.
어디야? 이스탄불 튀르키예를 난 진짜 가보고 싶어. 이스탄불. 튀르키예가 먹을 것에 대해 진짜 유명해. 유명한 게 진짜 많아. 그래서 미슐랭도 진짜 많고 길거리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고. 그래서 식도락 여행을 만약에 간다면 이스탄불은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항상 계획했어. 맞아, 나도 튀르키예 그 디저트 유명하잖아. 맞아. 그거 되게 요즘에 찾아 먹어보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 자, 특히 추천. 특히 추천 여행지가 이제 호주의 캔버라, 포르투갈 리스본, 일본 오사카. 아 근데 MTTI는 똑같은데 추천 여행지가 다른 거면 그만큼 추천할 여행지가 너무 많다. 전 세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것도 없어. 네, 이 중에서 가고 싶은 그 도시가 있을까? 오사카 출신이긴 한데 휴가로 못 갔어. 올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오사카 가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살았던 곳은 그 잘 몰라. 맞아 몰라. 너무 내 집이다 보니까 그치? 뭔가가 있어도 가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니까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고. 그래. 자, 이제 우리가 팀을 정할 건데 종이 비행기가 이제 날아올 거야. 맞아. 자, 그럼 바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게. 세정이랑 브래드랑 팀이고 나랑 스키랑 오사카 팀. 오사카 팀. 자, 그러면은 이제 브래드와 세정이의 튀르키예로 떠나볼 건데 꽉 잡아. 주변에 뭘 잡아야 돼. 갈게. 자, 출발. 얘들아, 뒤야 뒤야. 뒤야. 자, 튀르키예를 이렇게 10초 만에. 최신이네, 최신. 이스탄불로 도착을 했는데 이스탄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먹는 것 때문에 이 나라를 고르긴 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 유튜브 튀르키예 용진 선배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 그래도 우리 형제의 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봐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 즐겨야 할 것을 골라서 정해주면 돼. 자, 봐야 할 것에는 이제 블루 모스크, 아야소피아, 바자르, 이스티클랄 거리가 있는데 끌리는 그런 게 있어? 사진으로만 보면 모르니까 우리가 또 시스템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나왔어. 이제 지금 나왔어. 나왔다. 와. 여기 보이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또 3D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를 거야. 이게 지금 블루 모스크. 블루 모스크구나. 근데 건축물 보는 걸 내가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한번 보면 큰 감흥이 없더라고. 아무래도 건물이다 보니. 난 그래서 좀 경험 위주로 많이 가는 편이라서. 그러면은 시장. 시장이나 거리 가보고 싶어. 이스티클랄 거리. 이 시장을 가보는 게 어때?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진짜 어렵다. 시장은 공예품이나 카페 향신료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제 거리를 가면 좀 사진도 찍고 이제 좀 쇼핑몰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케이, 시장으로. 오케이, 시장. 오케이, 그러면은 먹어야 할 것이 드디어 나왔는데 둘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 먹어야 할 것. 제일 중요해. 맛있는 그래. 거 먹어야 돼. 이 터키 전통 카이막을 맛볼 수 있는 카라큐이 무할레비 시시라는. 뭐야, 무할레비 시시. 무할레비 시시. 타리히 에미노뉴 발릭 에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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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등어 케밥집이잖아. 맞아, 나도 이거 유튜브로 봤었는데 맞아. 이게 백종원 선배님이 또 한번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또 에크맥. 근데 나 여기에 없는 식당도 하나 있는데 내가 원래 이제 솔트베 식당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게 원래 1순위고 이 중에 고르라면 난 카이막. 나 카이막이 너무 궁금해. 그렇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생겼는데 혹시 아직 안 먹어봤어?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아, 먹어봤어? 약간 뭔가 그래도 현지 느낌과는 아무래도 다를 것 같아. 다르지, 다르지. 근데 여기도 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 이 고등어 케밥이 여기서 유명하기도 하고
흔치 않잖아. 그치 그치.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야? 그래도 1순위다. 그럼 이거는 어렵겠다. 나도 좀 고민돼. 오. 에크맥 먹고 이제 딱 하이막 먹으면 되긴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떡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해야 돼. 근데 나는 두 가지 고르라면 에크맥 먹고 이제 딱 하이막 먹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그 박빙인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조금 그래. 생각해. 상상해봐 먹는 건 상상해봐 먹는 건 좀 이렇게 상상해봐 내 입에 들어왔다. 나는 근데 카이막. 나는 에크맥. 그래도 카이막? 갈라서 갈라서. 갈라서일까? 아 에크맥 갈래. 에크맥? 어, 그, 스트레스 왜? 갈래. 그래도 되게 새침하다. 어, 나는 왜냐면은 나는 에크맥. 나는 에크맥. 이거는 에크맥. 이거는 한국에서 따라할 수가 없을 맛인 것 같아. 사실 그건 맞아. 어, 에크맥을 우리가 아, 고집은 급이냐? 아니 그래도 보통 게스트가 나오면 좀 그러니까. 게스트를 맞춰줄 것 같은데 본인 얘기 끌어 얘기 끌어 괜찮아 에크맥? 어, 내가, 나도 보냈잖아. 아 그래 그래 나도 보냈잖아. 몰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즐겨 할 것에는 이제 미술관과 문화센터 그리고 어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목욕탕. 나는 둘이 먹을 거 지나가니까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 느낌. 이거는 되게 먹을 거 할 때는 둘 다 이렇게 보더니 그러니까 나 카이막이 너무 궁금해. 어, 그렇지. 지금 약간 이렇게 봐. 그러니까. 즐겨야 할 것을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아, 이거 나에게 넘기는 거야? 너에게 너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하래. 와, 진짜. 우와. 나는 그러면 공중 목욕탕. 아, 목욕탕. 어. 목욕탕 좋았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목욕탕 가보고 싶어. 아, 약간 이제 다 하고 이제 약간 피로를 좀 푸는 그런 세정이의 여행 코스가 세정이야, 브래드야? 어? 브래드의 여행 코스 같은데 지금. 부세정? 아무튼 그래도 그 코스 이름도 같이 한번 정해 만들어 줘. 아~ 이 코스의 이름. 내가 너에게 추천해 줬지만 내 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서 답정너 투어 어때? 아, 오! 오~ 괜찮아? 괜찮다. 답정부 투어를 할래요. 답은 브래드가 정한 대로 했잖아요. 아, 좋아. 답정부. 네, 답정부 투어. 투어. 좋았다. 좋았다. 답정부 투어. 오케이 답정부 투어를 또 이제 정리했으니까 우리 미카엘과 츠키의 오사카 투어 한번 떠나볼까? 그래 어, 좋아 또 이번에는 트루키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볼게. 와 아, 오사카 분들이 에너지가 엄청 많아서 개그맨 분들도 어? 되게 거기 출신이 많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아따마! 아따마리! 아리마스카! 아따마리! 아리마스카! 아따마리! 머리가 있냐고요? 머리가 있냐고요? 아니야, 머릿속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오사카 하면 또 유명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있지, 아, 그치. 이거는 못 참지. 음식도 그렇고 이제 아 여기서 하는 거야. 더 잘할 걸.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어. 그렇게 무서웠어? 그럼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치키가 봐야 할 것부터 골라볼까? 좋아 좋아. 나 도톤보리는 가봤는데 이 츠텐카쿠를 어? 가볼까 봤어? 그래서 에이? 일단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어? 한번 보고 해볼까? 보자 이야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는 그러니까. 뜻인데 또 박물관도 있고 전시실 뭐 전망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어때? 치키가 봤을 때 츠텐카쿠 어때? 츠텐카쿠 진짜 추천. 남바처 노톤보리처럼 진짜 화려해. 화려하고 근데 음식이 약간 포장마차 같은 데도 그렇고 아. 거기 여기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후시카츠 진짜 원조. 아, 진짜 너무 맛있죠? 맞아요.
데이트카드가 엄청 유명한 것이기도 하고 엄청 늦게까지 가게를 여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 오케이. 봐야 할 것은 치텐카쿠로 가고 먹어야 할 것도 사실 바로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가는 곳을 치텐카쿠로 정했으니까 구시카츠 먹어야 될 것 같아. 구시카츠. 어때요? 난 못 참아, 구시카츠. 구시카츠는 이거는 이제 또 호불호가 많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를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줄 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도 안 근데 좋아해.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다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줄 서야 되나? 근데 여기 구시카츠 여기 나루마가 체인점이야. 오사카에서 진짜 많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그래서 줄 서 있으면 딴 데 가면 돼서.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시킬 겸 즐겨야 되는데 내 장소로 얘기하기엔 너무 할 게 많아서 너무 많아. 검색을 좀 더 해보려고. 어, 좋아 좋아. 브래드. 이런 모습 나도 원하는데. 세정아.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어. 우리 차례는 이미 끝났어. 이게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다 나와. 우와, 그러게. 왜 자기들끼리만 알아? 해육관 유명하죠, 이거는. 진베자메, 이거 뭐지? 산어? 그 네모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엄청 커요. 뭔지 알아. 아니 그 네모난 머리, 나 네모난 머리, 네모난 입, 뭐 이렇게 이렇게. 상어? 맞아. 맞지. 맞아 맞아. 이렇게 생긴 상어. 그 친구가 있는 수족당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둘러본 거랑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중에 가고 싶은 거가 정해졌어? 왜 내가 정해졌다고 하는 거야? 너무 좋아. 너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올래? 잘한다. 좋다 좋다. 나는 솔직히 유니버셜 너무 가고 싶어서 유니버셜 진짜. 여기는 진짜 한 번쯤은 맞아.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리오랜드. 와, 나는 유니버셜가 진짜 내 홈랜드. 완전 진짜. 내가 학생일 때 이제 여름 휴가 받으면 초짜를 타서 같이 친구들이랑 가서 오픈 타자마자 뛰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 놀이공원은 원래 그래야 돼. 맞아, 인형 그 크리퍼스 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 영광권을?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오늘 꼭 가고 그냥 막 가고. 그냥 그렇게? 맞아. 낭만이 있다, 낭만. 우리도 이 코스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 어떡하지?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뭐가 생각났구나. 약간 치키의 추억여행 이런 느낌이. 괜찮은데요? 치키의 추억여행. 치츠코스. 치츠코스? 괜찮다, 치츠코스야. 치츠코스. 괜찮다, 치츠코스. 치츠코스. 너무 치는 거 같긴 한데. 우리 항상 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치츠코스 이렇게. 네, 이 코스 이름은? 치츠코스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이 벌써 마무리가 됐는데 목말리는 여행사에 와보니까 어땠는지 근데 얘기를 해줘. 의외로 너무 재밌었어. 오, 의외로? 아니. 가자. 집에 가자. 나 먼저 퇴근할게. 안 돼요. 의외로. 아니. 의외로.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 의외라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로 뭔가 맞춤형 코스도 잘 짜진 것 같고 그리고 NTTI가 너무 나한테는 신박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좋아. 다음에 치킨은? 나도 내 고향에 대해서 뭔가 더 약간 소중함이 느낀 것 같아. 다시 보니까 너무 뭔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가면 꼭 가야 될 것 같고 블레드도 미카엘도 잘 소개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또 의외로 만족을 했다면은 영상 후기를 남겨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영상 후기를 통해 팬분들께 여행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또 있어. 너무 좋아. 좋아. 승진 보너스가 좀 달려 있어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야. 그럼 놀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갈고 하거든. 저기 보이지? 큰 거 세 장. 그리고 또 챌린지 조회수를 위해서는 또 귀엽거나 재밌는 소품이 또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미니게임 소품 쟁탈전 게임을 할 거야. 쟁탈전.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들어봤었잖아. 호롤룰루 제한 시간 끝에 많은 단어를 전달하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건데. 나 이거 못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자, 주제가 두 개가 있어. 음식이 있고 도시가 있어. 응. 골라줄래? 내가 골라도 돼? 어. 나 음식. 음식? 아, 왜? 아. 나 도시를 잘 몰라, 내가. 알겠어. 열심히 좋아, 좋아. 좋아. 준비. 오케이. 어떡해. 시작! 어떡해. 말해, 형 말해. 진! 아? 진! 진? 진! 시! 맞아! 시! 시! 앙! 앙! 시야! 말! 시베리아! 말! 시! 시! 지! 앙! 시! 아! 앙! 시! 앙! 시! 앙! 앙! 치앙마이! 치앙마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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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암! 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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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암스! 세르담! 암스테르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아! 호놀룰루! 오! 호놀룰루! 호놀룰루!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삿포로! 삿포로! 아, 어? 삿포로! 삿포로! 와! 왜 이렇게 잘해요? 마드리드! 응? 마드리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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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마스! 리드! 마드리드! 마! 마드리드! 마스! 마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섯 개. 우리도 들려? 들려? Let's go! 들려? 가자! 어, 안 들리네. 시작! 반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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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발성 최고! 와! 뼈! 찜! 뼈찜! 뼈찜! 피쉬! 젤리피쉬! 피쉬! 피쉬크레이! 피쉬! 피쉬! 칩스! 아! 피쉬앤칩스! 피쉬앤칩스! 치즈떡볶이! 치즈떡볶이! 닭볶음탕! 닭볶음탕! 정말! 정말! 짬뽕! 짬뽕! 아! 불짬뽕! 짬뽕! 두 가지 짬뽕? 짬뽕! 진짜 잘 맞췄다! 아니, 세정아! 너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아, 우리가 아홉 개 맞췄대! 그래서 승리팀은 브래드팀! 오 예! 튀르키니까 튀르키 쓰고 할까? 안 돼. 이거 말고. 근데 아 특히 이거 너무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스시 귀엽다. 근데 오늘 너무 귀엽게 하고 와가지고 이거 양쪽 머리에 꽂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석화랑 크롬이 어울린다. 아, 나 크롬이 좋아해. 어, 진짜요? 크롬이 좋아해. 나는 수영을 하나 해볼게. 함께하는 못 말리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여행 지원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은 못 말리는 여행사 SNS와 트립닷컴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세요.